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콧. 가끔 저도 모르게 야 세상 진짜 편해졌다, 좋아졌다 하는 네. 말을 내뱉을 때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너무나 손쉽게 해결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말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특히 요즘은 네. 모바일만 있으면 뭐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더라고요. 뭐 네. 은행은 당연히 안 가도 되고 커피 같은 것도 요즘은 미리 또 시켜놓을 수가 있고 정말 네.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다 할 수 있는데 또 자료 같은 것도 원하는 거는 정말 다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한 듯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세상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중국에 대해 1도 모르는 저희들이 이분 덕분에 편하게 중국에 대해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코드의 중국봇 페이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J 페이 배정현입니다. 모바일 통해서 편안하게 중국을 접하시듯이 네, 오늘은 또 저를 통해서 편하게 중국 소식 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촬영 때마다 중국에서 바로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생생하게 정보를 전해주신 분인데요. 생생중국통 한경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이 알고 싶으면 한층을 찾아주세요. 사실 제가 이렇게 생생한 중국의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매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핸드폰에서는 찾을 수 없는 중국 소식 열심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따라 유독 두 분의 각오가 남다른 것 같은데요. 저희도 단단히 배울 준비해야겠죠? 네. 자, 시작부터 파이팅 넘치는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지금 출발합니다. 거대한 대륙의 스케일을 열 손가락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고 검색도 해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곤 하잖아요. 보미 씨는 여행을 갈 때 정말 여기만큼은 꼭 들러야 한다 이런 곳이 있나요? 저는 뭐 그 나라에 뭐 화려하고 커다란 신식 건물보다는 좀 그 나라의 도시색이 가장 잘 묻어나오는 오래된 거리를 뭐 걷는다던가 네. 아니면 길에서 괜히 간식 하나 사 먹는다던가 이런 걸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저랑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야시장을 꼭 가보거든요.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지역마다 정말 분위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야시장 네. 꼭 가는 편인데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카페, 카페도 항상 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저랑 남규 씨가 이야기한 것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은 중국의 대표적인 거리,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국에서도 유명한 시장이나 특화된 거리 이런 게 좀 많나요? 당연히 많겠죠. 땅덩어리가 그렇게 넓은데.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광저우에 있었을 때 광저우가 이 천과 원단이 굉장히 좋은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의류랑 이 패션 사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는 지역인데 광저우 가시면은 이 원단 봄의 시장을 한번 가시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예쁜 옷들을 살 수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도 광저우에서 샀던 그 옷들을 지금도 입고 있어요. 오늘도 그러신가요? 오늘은 아니지만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된다면 입고 네, 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중국은요 야시장도 야시장 유명하지만 아침 시장이 굉장히 유명해서 저는 매일 아침 자 오실 아침 시장 가서 밥을 먹곤 했었는데요. 이렇게 시장 거리야말로 진짜 중국인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서 개인적으로 오늘 차트 너무 기대됩니다. 네, 자 오늘은 중국 방방 곡곡을 돌아다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중국의 또 다른 매력에 흠뻑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차트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륙의 대표 시장 탑 10, 10위에서 7위까지의 순위입니다. 10위는 하얼빈 야시장, 하시다 예시입니다. 중국 야시장에서의 길거리 음식 체험은 중국 여행의 필수 코스이기도 한데요. 하얼빈 야시장은 유럽과 러시아를 통과하는 관문 역할을 하면서 서양 문화가 많이 정착된 곳으로 중국과 여러 나라의 문화가 섞여 있기 때문에 꼭 가봐야 하는 장소입니다. 가지구이, 옥수수튀김, 냉면구이는 이곳 하얼빈 야시장에서 꼭 먹어봐야 할 리스트. 게다가 하얼빈은 꾸어바로 아시죠? 꾸어바로의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놓칠 수 없겠죠. 하얼빈 야시장에 가실 때는 고무줄 바지 착용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단추 없는 거 입고 가야 돼요. 네네네. 쭉쭉 늘어나는 걸로. 구이는 상하이 골동품 시장 똥타이루입니다. 상하이 대표적인 골동품 거리로 거리 양쪽에 크고 작은 다양한 골동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상하이의 과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옛날 엽전부터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싶은 옛날 옛적 물건들까지 빼곡하게 진열돼 있는데요. 상하이의 가장 화려한 거리에서 고작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자리한 동똥 타일로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파리는 칭다오의 꼬치거리, 비차이유엔입니다. 칭다오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비차이유엔은 우리나라로 치면 일종의 먹자골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단순한 먹자골목이 아닌 중국의 역사와 오래된 식문화까지 담긴 곳입니다. 1902년부터 이어져온 이곳은 원래 장작을 팔던 곳으로 장작으로 음식을 구워 먹기 시작, 지금의 꼬치거리로 발전되었다고 하는데요. 피자위엔의 가장 이색적인 꼬치구이는 바로 곤충들. 네, 온갖 종류의 곤충은 물론 말린 뱀과 전갈, 해마까지 가지런히 예쁘게 진열되어 있는데요. 똥통한 누에꼬치 소금구이에 도전, 남규 씨. 아닙니다. 왜 항상 저죠? 7위는 티엔진의 고문화 거리, 고원화지에입니다. 티엔진 여행한 사람이라면 꼭 들렸다 가는 명소로요. 굳이 골동품 구입에 관심이 없더라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실 겁니다. 1980년대 후반 청대의 거리 모습이 복원되면서 여러 골동품점이 들어서기 시작해 지금의 고문화 거리가 생겨났는데요. 우리나라의 인사동 같다고 할까요? 전통 공예품 및 고서적 등을 판매하는 100여 개의 상점이 위치해 있어 오롯이 중국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청대 만주족의 전통 의상에서 유래된 지파오는 대도시의 정식 매장에서 구매하면 매우 비싼데요. 이곳에서는 질은 조금 떨어지지만 상당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도 꼭 참고해주세요. 선물할 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작년에 드린 그 지파오 여기서 저렴하게. 어허. 질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저렴하게. 저렴하게.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네. 갑자기요. 길에서 뭐 꼬치 하나 그냥 이렇게 사먹고 사지도 않으면서 이 가게 저 가게 기웃기웃 말이고. 맞아요. 그게 진짜 여행의 재미 아닐까요?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 뭐 중국에 비싼 음식점 가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네. 거리거리마다 또 길거리 음식이 얼마나 다양해요. 하나씩 먹어보고 아까 곤충도 남규 씨처럼 이렇게 도전도 이제 해보고 하면서 조금 굉장히 추억에 많이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음 주에 가신다고요? 예, 유리거리 갔다가 유리다리 지난 다음에 이거 먹으면서 지나갈까. 유리다리네? 이걸 드시면서 건너세요. 괜찮네요. 괜찮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10위부터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 10위가 하얼빈 야시장이었는데 아까 영상을 함께 보니까 생각보다 규모도 엄청 큰 것 같고 인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는 하얼빈 야시장의 편의상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실다라고 해서 하얼빈 사범대 앞에 있는 야시장. 네, 그래서 하사대 야시장이라고 검색하셔도 많은 자료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어서 8위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사실 중국 거리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꼬치 거리인데 칭다오의 피차이 위에는 역사가 또 굉장히 깊다고요? 그렇죠. 이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데 무려 11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네. 또 이곳이 중국의 음식 문화를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사실 방송에서 곤충 꼬치 그거 도전하는 장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거 볼 때마다 전갈 정도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살짝 해본 적이 있는데 혹시 두 분은 드셔본 적 있나요? 저도 전갈 정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전갈 이제 방송에서 그걸 먹었거든요. 근데 딱 먹었는데 손이 가요 손이 가는 그 과자 있잖아요. 그 과자의 그 느낌이 나는데 기름이 확 터지는 손이 가요 손이 가는 과자의 느낌이 나서 좀 놀랐었어요. 생각보다 먹을만했다. 네, 근데 가격 대비 굳이 이제 이걸 먹지는 않겠지만 그냥 한번 먹을만했던 것 같아요. 네. 별미로. 네. 하경 씨는요? 저도 마찬가지로 전갈이랑 전 개구리를 먹었는데요. 그 개구리가 이렇게 누워 있는 중간에 딱 꼬치가 이렇게 있는. 디테일한데요? 네, 근데 생각보다는 약간 닭고
고기 맛이 나서 어, 맛있는데 하고 전 그냥 꾸준히 먹었던 기억이 나요. 꾸준히. 꾸준히가 중요하네요. 네. 근데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원래는 일반적으로 곤충에 이런 거에 대한 반감이 있는데 중국인들은 좀 이런 거에 대한 반감이 덜한 편인가요? 사실 그런데 가면요 외국인들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 외국인들 이제 호기심으로 먹는 거지 실제 중국인지 현지인들 로컬 분들은 양꼬치 많이 먹습니다. 아, 네. 좋죠. 맛있는 게 좋죠. 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꿈틀대는 낙지탕탕이를 쫄깃쫄깃하고 고소하다면서 오, 막 먹으면서 그렇죠. 이 소리를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드네요. 네. 네. 자 그런데 이게 피차이위엔 이게 이름 뜻을 또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무슨 뜻인가요? 피차이위엔 하면 일단 피차이가 장작을 뜻하는 거. 거고 장작. 위에는 원, 그러니까 장작을 팔던 곳, 뭐 뗄나무를 팔던 거리라는 설도 있었고 불을 피우던 거리라는 설이 있는데 조금 전자에 가깝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7위 텐진의 고문화 거리까지 알아봤고요. 순위 계속해서 알아볼까요? 네, 대륙의 대표 시장 탑10 6위에서 3위까지의 순위입니다. 6위 칭다오의 찌모루 시장. 찌모루 시장입니다. 이 찌모루 시장은요, 이른바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중국 최고의 시장으로 일명 짝퉁 시장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칭다오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시장 중 하나입니다. 2층으로 이루어진 이 건물에는요, 시계, 의류, 가방, 신발 등 짝퉁 제품들을 파는 상점이 빼곡한데요.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사람과 같이 가지 않으면 100% 바가지로 샤워하거나 할 수 있다는 점. 데려가셔야 돼요. 그렇죠. 네. 물건을 자꾸 보다 보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싸다고 덮어놓고 사다 보면 거짓골 못 면합니다. 왠지 한경 씨랑 같이 가면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 자신 있거든요. 네, 이어서 5위는 청두의 진리거리, 진리구제입니다. 이 진리거리는요, 옛날 삼국시대의 거리를 재현해서 만든 거리인데요. 건축 양식들은 모두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역사와 가장 가깝게 만들어졌습니다. 또 삼국시대의 총나라 수도로 번성했던 당시의 청두를 간접적으로 아마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리거리는 중국인들에겐 정신적인 쉼터이자 관광객들에겐 삼국시대 문화와 청두 역사의 매력을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인 셈이죠. 골목마다 장식된 홍등은 거리의 분위기를 더욱 그윽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이곳에서 인증샷 한번 찍어야겠죠? 사진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다음에 찍으면 더 예쁘겠다. 네. 4위는 베이징의 왕푸징 거리, 왕푸징입니다. 자, 왕푸징은요, 왕족 저택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왕족과 귀족의 저택이 모인 곳에서 나오던 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이곳은 청건륭제 시대에 귀족과 고급 관료의 저택이 있던 곳이고 또 우물의 위치가 청동 표식으로 남아있기도 한데요. 지금의 왕푸징은 베이징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로 쇼핑의 중심가로 거듭났습니다. 해가 지면 홍등을 밝힌 포장마차가 장사진을 치는데 이곳에서 베이징의 명물, 꼬치 음식도 맛볼 수 있으니까요. 왕푸징 거리는 낮부터 저녁까지 느긋하게 즐겨보셔야 합니다. 마셔도 마셔도 취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위험한데요, 좀. 네. 3위는 대림 양삭서가 재래시장입니다. 양수어 시제인데요. 이 시장은 1674년부터 서양인들이 몰려들어서 상거래가 발달한 지역으로요. 동서양의 먹을거리, 마실거리, 유명 브랜드 제품, 기념품 등 다양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서양인 거리라고 불릴 만큼 특히 유럽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중국 전통 재래시장 거리로 각종 서양식 카페와 음식점, 술집 등도 즐비한대요. 한국의 남대문과 인사동을 합쳐놓은 듯한 분위기라고 해야 할까요? 중국과 서양의 양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독특한 풍경을 자랑합니다. 네, 여기는 칭다오의 찌모루 시장이었습니다. 짝퉁 시장이라고 하니까 느낌이 확 오는데요. 계산기 이렇게 들고 서 있다가 한국말로 흥정하고 일본 사람들 오면 또 일본어로 바로 그 태세에 전환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장 맞는 거죠? 맞아요. 딱 계산기를 들고 이렇게 말해요. 싸다, 싸다. 지갑 싸다. 가방 싸다. 손목 거두면 시계 여기 한 10개 차 있고 반말로 이렇게 지갑 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주의할 거는 이 찌모루 시장도 4시 정도가 되면 다 정리하는 파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일찍 가셔야 되고요.
아니고 한국 분들이 왜 한글 표기가 찌모로 돼 있어갖고 택시 타고 찌모로라고 하면 기사님이 찌모는 외롭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외롭냐고 자꾸 물어보는데요. 지모루, 그러니까 찌 말고 지모루라고 말씀하셔야 택시 타고 이동하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네. 5위가 청두의 진리거리였는데 아까 보니까 거리 전체가 약간 거대한 박물관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오늘 소개되는 10개 차트 10개 중에서 제가 못 가본 유일한 곳인데요. 아, 진리거리가 가본 분한테 이제 들어보니까 낮은 낮대로 화려하고 밤은 밤대로 화려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꼭 다 이렇게 낮에 한 번, 밤에 한 개 남겨야 되는 곳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사진 찍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네. 미국 타임즈에서는 이 청두를 차이나스 차이나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그 후 중국에서도 청두, 가장 중국스러운 도시라는 슬로건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네, 청두는 이 뭔가 편안함과 이 느림의 미학이 느껴지는 곳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곳 사람들도 유유자적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이제 차트의 마지막 1위와 2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이어서 함께 보시죠. 대륙의 대표 시장 탑 10, 마지막 1위와 2위입니다. 1위 후보입니다. 중국의 경제 발전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곳, 상하이 난징루.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중국인들은 다 모여라, 서한의 회족거리. 이 중 1위는 어디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1위는 상하이 최고의 번화가 난징루. 중국어로도 난징루입니다. 상하이에서 상권이 가장 많이 밀집된 장소로 가장 발달된 중국을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난징 똥루를 따라 대형 백화점과 고급 호텔, 레스토랑, 극장 등이 끝없이 늘어서 있는데요. 난징루는 난징 똥루와 난징 시루로 구분되죠. 걸어도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아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명동과도 같은 곳이라고 칭해지지만 규모로 볼 때 10배 이상이 되는 곳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길이만 5km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주말이면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운다고 하니까요. 제대로 된 사랑 구경 해보고 싶으시다면 난징루로 오세요. 2위는 서한의 회족거리 호에이민지에입니다. 회족이라 함은 중국의 소수 민족으로 7세기경부터 이주한 이슬람 교도들을 가리키는데요. 현재는 대부분 한족과 혼혈을 이루어 살아가는데 자신들을 본래의 땅으로 돌아갈 민족이라는 뜻에서 회족, 호에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회족거리는 바로 실크로드를 통해 장사차 다니던 회족들이 살고 장사하는 곳으로 이 거리에서는 흰색 모자를 쓰고 양꼬치를 파는 상인들과 노점들이 줄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안에 와서 진시황릉과 병마왕만 보고 가지 마시고요. 회족거리도 꼭 한번 들려주세요. 네, 그래야겠네요. 네. 네, 1위는 상하이의 난징루였습니다. 듣기만 해도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가면은 명품 매장부터 뭐 대형 쇼핑몰, 그다음에 먹을거리, 볼거리, 로컬 레스토랑까지 다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데요. 그래서 난징루에 가실 때는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꼭 운동화. 아니 편한 신발 신고 가셔야 됩니다. 진짜 많이 걸으셔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난징루가 워낙 길다 보니까 이 약간 기차라고 하긴 그렇고 투어 버스, 봉거 버스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걸어가기 힘드신 분들이 타면은 좋긴 한데 너무 느려요. 맞아요. 걷는 속도보다 사람들이 빨리빨리 지나가요. 맞아요. 그래서 좀 성격 급하신 분들은 안 타시는 걸 네. 추천드릴게요. 네. 이게 말만 들어도 규모가 너무 크고 넓다 보니까 다 즐기기도 어려울 테고 그러면 두 분이 직접 가보셨으니까 좀 알짜만 쏙쏙 빼먹을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조금 비용이 드는 팁이긴 한데요. 네. 많이 걸은 나에게 선물해준다라는 느낌으로 가면 와이탄 18호 루프탑에 있는 카페는 아니고 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칵테일 한 잔, 저한테 어울리는 거 한 잔 주세요 해가지고 칵테일 한 잔 하시면서 상해 야경을 지켜보는 거. 50도씨 막 이런 거 사고주시는 거 아니에요? 센 걸로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중국의 먹거리 얘기하면서 디저트는 잘 안 다뤄본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의 빙수라던가 뭐 젤리 혹은 이런 것들이 과일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좀 독특한 맛을 내는 뭐 조각 케이크라던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네. 조각 케이크에 곤충 넣어있고 막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도전해볼게요. 네. 차이나 코드를 통해서 두 분이 정말 꿀팁을 매주 대방출해주고
하시고 계십니다. 네. 나중에 진짜 중국 여행 갈 때 두 분이랑 같이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이건 꼭 무조건 필수템처럼 네. 챙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위. 2위가 회족거리였는데 이슬람을 믿는 중국의 소수 민족이라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죠. 네. 아랍 중앙아시아계 무슬림 혼혈 민족인 회족은 중국 소수 민족 가운데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면은 정말 회족거리만의 그 독특한 풍경이 있어요. 그 둥글고 납작한 흰색 모자를 탁 이렇게 눌러쓴 아저씨들 쉽게 볼 수 있고요. 또 여성분들도 정수리까지 이렇게 탁 가려가지고 어깨까지 안 보이게 딱 그 종교적인 특유의 그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여기가 또 중국인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여기는 또 새롭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특히나 이 여기서 생산되고 있는 과일들이 서역에서 넘어온 과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도 그렇고 뭔가 서구와 중앙아시아가 뭔가 합해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뭔가 중국의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회족거리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서 꼭 한번 들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렇게 오늘 대륙의 대표적인 거리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차트를 한번 완성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동안은 뭐 거대하고 엄청난 대륙의 명소들만 알아보다가 오늘 네. 이렇게 알아보니까 정말 소소하고 중국인들의 삶을 더 가까이서 엿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중국 여행에서의 소확행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차트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트로 보는 중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키입니다. 오늘은 여기 지금 백화점 같은 곳에서 지하에서 노래 대회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은 원래 보이스 오브 차이나였던 그 프로그램이 그 판권 문제 때문에 쫑워싱거숑 이걸로 바뀌어가지고 제가 5월 1일 날 예선에 합격해서 지금 5월 19일 이제 예선 다음에 하는 2차 예선? 네, 거기에 왔습니다. 还没有开始啊，OK，九、三、二、一，开始。据说啊，最好的三大城。哇哦，这是第一轮，我们看一下。 전대 너무 떨리네요. 第三名八号选手邓杰中。 第二名，来自我们韩国的朋友，二十一号选手朴敏智，还有我们的第一名，二十五号选手，祝他再一次掌声，恭喜我们！希望你们能够更加的努力，更加的加油，在中国新歌声的舞台，唱出更多更好的歌曲。有请我们三位评委老师，中国新歌声，谢谢你们。 준결승전인데요. 지금 이렇게 와서 먼저 자기의 순서를 뽑습니다. 오늘 53명 정도 있는데 중간번호나 좀 끝번호 걸리길 바랬는데 3번이 걸렸어요. 그래서 번호는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掌声，有请。
지금 대회가 다 끝나고 남자친구랑 맛있는 거를 먹으러 왔습니다. 네, 결과는 떨어졌고요. 하지만 뭐 이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맛있는 거 사준대요. 네, 실망한 저를 위해 맛있는 거를 사주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네, 더 행복하게 지내겠습니다.